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어딜 가나 다 손 깨끗이 닦으라는 얘기 다 아시죠? 네,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집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손을 닦으셔야 되는데요. 네, 함께 이 손 닦는 법을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잘 닦으시겠지만 정말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네, 손에 정말 많은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 접히는 네, 손가락 사이 그리고 손톱 요 사이사이에 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습관적으로 손을 씻을 때 너무 빨리 대충 씻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잘 바이러스가 네, 죽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되지 않으시게 손을 깨끗이 닦는 법을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20초 정도를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해피 버스데이를 두 번을 부르면서 손을 닦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바이러스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지 네, 함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네, 제 손 잘 보이시죠? 물에다가 손을 먼저 적시신 다음에요, 비누를 하나, 둘, 쓰리 펌프, 2에서 쓰리 펌프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Tamm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Tammy,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같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Tamm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Tammy, Happy birthday to you. 그 다음에 린스 하시고 깨끗한 타월로 물기를 닦으신 다음에요, 집안에서는 상관없지만 바깥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실 때는 타월로 예, 손잡이 이런데 수도 이런 거를 페이퍼 타월 집은 상태에서 만지십시오. 베이킹소다와 식초로 제가 담을 컨테이너를 네, 씻을 건데요. 잘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 담아놨던 컨테이너들이고요. 네, 이거는 스프레이용인데 이것도 뚜껑, 펌프 모든 거 다 이렇게 제가 썼던 화장품들 네, 모아놨던 컨테이너들입니다. 네, 이렇게 다 비워서 이거는 식초고요. 잘 세니타이즈를 할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다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까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제가 만든 마스크를 네,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모두 안전하시기를. 지난주에 제가 마스크 여러분과 나눴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독해주시고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먼 곳에 있는 우리 파라과이에 있는 동생들 그리고 언니들 친구들 브라질에 계시는 분들 또 한국 여러 나라에서 예, 제 유튜브를 나눠주시고 이렇게 구독해 주셔서 예, muito obrigado, muchísimas gracias por compartir mi video. Se los agradezco muchísimo. 것은 손 세정제인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척한, 소독한, 네, 이거는, 이렇게 두 개 다 이렇게 펌프 용으로 제가 할 거고요. 이 병이 좋은 이유는,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햇빛이나 어디 따뜻한 데 놔도, 예, 상하지가 않게끔 이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유리로 되면은 더욱 좋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들은 다 플라스틱이라서, 네, 먼저 깨끗하게 소독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비율인데요. 비율에 이 알코올이요, 원래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알코올들은, 네, 90% 알코올이 훨씬 높은, 그런 99% 알코올이 제일 많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들을 다 잡아준다고 합니다. 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70%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알코올이 높은 퍼센테이지가 있으시면, 집에 90% 이상 되는 게 있으시면 그거를 사용하시는데, 그 대신 두 배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낮은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70%이기 때문에 세 배로 알코올을, 예, 쓸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많은 유튜브들이 나와 있는데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거기에는 60% 이상의 알코올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용해도 된다고 하지만 60%가 다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3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알코올을 되게 많이 들어가죠. 네, 저는 이 알코올을, 네, 한 컵, 여기 보이시죠? 네, 한 컵하고 또 반 컵을 더 하겠습니다. 자, 알코올을, 네, 한 컵 반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것은요, 예, 알로베라인데요. 알로베라는 90% 이상 내추럴 알로베라면 됩니다. 집에, 네, 분명히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브랜드는 상관없습니다. 90% 이상만 되면 되고요. 얘를 이제 알코올에다가, 네, 헬스컵을 넣겠습니다. 다음에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예, 생수입니다. 생수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알코올이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네, 조금 천천히 날아가게 해주면서, 네, 바이러스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늘려준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코올은 굉장히 피부를 건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집에 글리세린이 있으시면 글리세린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글리세린 대신, 예, 이 조조바라는, 호호바라는 오일, 이게 100% 퓨어 호호바 오일이 있어서 이거를, 예, 사용할 건데요. 글리세린 대신, 예, 이거를 얼마큼을 넣을 거냐, 글리세린이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요. 1 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고, 당연히 오일이기 때문에 뜨겠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예, 에센셜 오일입니다. 에센셜 오일이, 엔타이박테리얼한 에센셜 오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 이게 엔타이박테리얼이고요. 로즈메리, 그 다음에 오레가노 오일, 네, 그리고 티트리 오일이 있는데요. 티트리 오일은 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섞는 이유는요, 네, 피부에 물론 건조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알코올 향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향이 나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센셜 오일, 레몬으로 된 것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로즈메리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15방울을 집어넣을 건데요. 15방울이고요. 자, 이것을 잘 섞어줄 겁니다. 네, 이런 컨시스턴스가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통에다가 아까 제가 깨끗하게 소독한, 네, 그
통에다가 붓겠습니다. 네, 다 만든 병을 저는 이런 집에 스티커가 있어가지고요. 네, 여기에다가 젤펜으로 이렇게 네, 레이블을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Homemade hand sanitizer를 줄여서 handitizer라고 적었습니다. 네, handitizer. 네, 이렇게 하나씩 다 레이블을 해서 네, 사람들이 혹시 필요하시면 드리려고 이렇게 네,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보이셨죠? 네, 정말 이렇게 손톱 사이사이에 네, 박테리아가 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깨끗이 닦으세요. 네,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거 아세요? 저희가 이 더러운 손으로 가장 제일 뭐를 많이 만지는지 아십니까? 네, 저희 셀폰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셀폰에 묻어있는 박테리아들과 바이러스가요, 7,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핸사니타이저를 막 갖다가 들여보시면은 안 됩니다. 네, 셀폰 망가집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아니면 세니타이저로 깨끗이 닦으신 다음에 네, 와이프스나 아니면은 페퍼타월에다가 이거를 묻히셔가지고 네, 한 번씩 이렇게 자주 닦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핸사니타이저, 알코올, 알로베라 네, 너무 지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에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사용하시고 이것을 사기 위해서 이마켓 저마켓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노약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마켓 가는 것도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를 돕는 이 일이 내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정말 이웃도 생각하면서 네, 가정에 되도록이면은 한 분만 마켓에 가시고 그리고 너무 많이 사재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자주 가셔서 사오시면 되고요. 리밋을 둔 그런 마켓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과 나눠서 네,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네, 사랑합니다.